서산의 서산의 서산을 위한 인터뷰 서서뷰 오늘도 안 보시면 섭섭해 이완섭 시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축제로구나. 서산 해미옥성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해미옥성 축제가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는가, 즐거울 수가 있는가, 찬사들이 좀 많았어요. 성 안팎으로 해서 안팎. 그 전에 안에 좀 집중했다면 이제 안팎으로 그냥 쫙쫙 뻗어나갔다고요. 맞습니다. 서터뷰 그리고 또 서산시청의 새로운 가족분들이 함께했다고 들었습니다. 신규 공무원 가족들을 모시고 임용식을 네,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원래 가족분들이 같이 오시는 건가요? 아직 병아리들이라 이제 엄마 손 잡고 와야 돼서 엄마 아빠 이렇게 같이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45명이 이번에 새롭게 이제 들어왔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뭐 종이 하나 받아가지고 부임을 하고 발령을 받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 공무원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고 진짜 첫 걸음이죠. 기억에 남을 일입니까? 초심 얘기하는데 초심은 그렇죠. 모든 사람한테 되는 거죠. 해당되기 때문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처음에 정말 멋있게 출발을 하고 이 마음가짐 이것을 오랫도록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했는데 혼자만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이 옆에서 뒷바라지해주고 옆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부모님 옆에 같이 오셔가지고 출발을 새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마음가짐을 영원히 남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그냥 임명자 하나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터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서산에 임용된 공무원분들이 아주 그냥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비결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서산에만 있는 특별한 공무원 행동 강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하여 OS오픈. 제가 지난번에 얼핏 들었는데 OS오픈. OS면 S가 5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사타뷰를 시청해주세요. OS네! OS네! OS! 그 오픈은? 품품품품품품. OS 오픔은 우리 서산시청 공무원들의 일하는 데 있어서의 시천 강령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덕목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을까 한 곳에 좀 담아가지고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3S로 시작을 했었어요. 3S. 그러다가 나중에 ES를 붙여서 OS가 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OS만 가지고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양손이 있잖아요. 이 손뼉도 아주 잘 소리가 나는데 이거 OS 하나만 가지고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오픔을 하나 만든 거예요. OS와 오픔이 만나서 하이파이브 하듯이 10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못 이룰 게 없을 것이다. 서터뷰 OS 오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스마일. 스마일. 이 우자. 친절한 행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절한 행정. 사산으로 오세요. 스마일은 말 그대로 친절한 행정을 하자.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출발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마일. 두 번째는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법령이라든가 뭐 이런 제도가 얼마나 계속 많이 생겨요. 세상은 복잡해지지만 우리가 행정만큼은 간단하고 명료하고 단순하고 알기 쉽게 하자. 그게 이제 심플 행정. 심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공직자들을 경직된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문턱이 높고 접근하기 어렵고 딱딱하고 이런 그런 고정관념이 있긴 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소프트라는 이름으로 부드러운 행정을 하자. 역지사지 행정을 하자.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융통성 있게 부드럽게 이게 이제 소프트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네 번째는 이제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지금은 속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국민성은 빨리빨리 민족 아닙니까? 아, 이거 자신 있잖아요. 이거 늦으면 안 돼요. 그래서 스피드 행정을 하자. 스피드 행정. 빠른 행정을 하자. 신속한 행정을 하자. 스마일, 심플, 소프트, 스피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 하나 이게 필요하다. 스마트 행정을 하자. 스마트 행정은 행정의 마지막 모습을 완벽하고 깔끔하고 빈틈없이 하자. 이거예요. 서터뷰. 근데 다섯 개만 해도 다 끝난 것 같죠? 예. 그래도 왠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 OS 행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행동 강령이에요. 이게 오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첫째, 이품을 잘 팔자. 이품. 소통과 대화를 이품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 행정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대화를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이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손품이에요. 손품. 손품이 입으로 뭐예요? 하다가도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럼 말로 그만하고 손품으로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손품. 아니 멀리 있는 분하고 어떻게 대화를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글씨를 써서 메일로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발로 내려가는 거예요. 발품. 정확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완벽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도 해야 되고, 이렇게 발품 팔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 이거는 현장 행정, 확인 행정.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발품 행정. 이게 이제 기본이고. 또 있어요? 또 두 있어요. 두 개가. 머리를 쓰자 이거예요. 머리를. 창의적인 행정. 두품 행정. 네. 두품.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자. 마지막은 가슴을 열어 제키고. 예. 감동 행정, 감성 행정, 진정성 있는 행정. 내 심장을 끌어내서 보이는 것처럼 마음 심자 써서. 예. 심품. 심품 행정을 하는. 서태뷰. 아니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만들어만 놓고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잘 실천하는 직원들에게 왕의 자리를 주신다고. 선정만 해놓고 말면 모르잖아요. 우리 시청에 딱 들어올 때 정면에 대형 배너를 설치해가지고 딱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OS 오픈. 왕! 아니, 이왕이면 네. 왕관도 한번 씌워주시고. 아, 그래가지고 사진에다가 왕관 쓰였거든요. 사진에다가. 역시 창의적인 아이디어. 역시 창의적인 아이디어. 분기별로 어쨌든 간에 뽑아서 자긍심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확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가 보면서 아, 나도 열심히 잘해서 왕 타이틀 한번 가져야 되겠다. 그래, 나 한번 이달의 왕이다. 그 서태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 기준이. 그럼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시장이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기여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연말에는 왕중왕전이 네, 있다고요. 11월에 왕중왕전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2024 왕중의 왕! 오픔OS의 왕은 능유! 그 왕중왕 선정이 되면 일단 뭐 시장 표창을 주는 건 뭐 표창! 당연하고 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 시상금도 있어요. 어마무시합니다. 이야. 거액. 다섯 장이면 50만원인지 500만원인지 5000만원인지는 알아서 생각하시고. 서태뷰. 자, 오늘 OS 오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많은 시민분들께 우리 또 서상시의 공무원분들 이 OS 오픔을 토대로 잘하고 있으니 예쁘게 봐주십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서상시청 공무원들은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부족한 점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이해로 보충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선봉장 역할 잘하고 뒤에서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또 리딩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끝으로 간단하게 넌센스 퀴즈 하겠습니다. OS 아, 이게 제일 어려운데. 왕 나왔습니다. 왕에 관한 넌센스 퀴즈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제일 어려워. 자, 왕이 하는 인사는 힌트. 왕이 들어갑니다. 왕이 감이 안 오네. 어서 왕. 이거 어거진데?